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3일 교회 성도들의 일곱 가지 DNA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라. 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라. 표지판이 뭐하는 역할이고 기능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찾아가다가 또는 산을 오르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표지판입니다. 근데 표지판이 방향을 잘못 서 있거나 간혹 그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돌려놔가지고 등산객들이 막 글로 잘못 올라가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거리에 도로 표지판이 오기가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자동차 행렬이든 사람의 걸음이든 전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그 표지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선 성경을 좀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에 1절입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두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사도는 누구누군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은 바나바가 조금 연장자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 비해서 좀 젊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이 돼서 안디옥 지역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확인차 왔는데 소문대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정말 귀로 듣던 것보다 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이거 혼자는 역부족이다. 그때 바나바의 기억 속에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께 붙잡혀 회심한 바울이, 그 당시엔 아직 이름이 사울이었겠죠?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려와서 안디옥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별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별명이 아니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 이렇듯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막 태동된 교회라 교회가 여러 가지 아직 미비된 점이 많아요. 안정이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데 뜻밖에도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자막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그 앞에 리더십들이 쭉 소개가 되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이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뜻입니다.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요 명단이 이제 막 부흥일로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명단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이름 순서는
직능과 직함의 순서라기보다는 그 교회 중요도 순서입니다. 중요한 역할대로 이름 순서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안디옥교회 지금 없어서는 안될 사람의 이름이 누구겠어요? 예,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울은 끄트머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더십에 끼어 있어요. 자, 이두 사람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주를 섬겨 금식하다라는 말은 예배 행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따로 세우라라는 말은 구획을 쳐서 구별해 내라 그 뜻이에요. 따로 세우라는 말은 구획을 쳐서 따로 세우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초청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역과 어떤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두 사람을 소환하고 소명하고 초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명단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실 이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지금 잘뭐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또뭐 예를 들어서 아주 담임 목사가 중요한 역할에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한창 부흥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어떤 일로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다양한 측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교회도 누구 때문에 교회가 되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그런 거 없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역설의 메시지가 이 행위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교회는 순종해서 보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폴리오라는 말은 파송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그에게 지워진 모든 직무로부터 자유하게 해준다. 그 뜻입니다. 담임 목사직을 하면서 선교사 할수 없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직은 마지막 책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에 묶여 있고 책임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놔주다, 풀어주다. 이런 의미가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뭐를 받아? 보내심을 받아. 여기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은 같은 보내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원문의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여기 보내심은 에크펜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정확하게 파송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적 굵은 기초 하나가 드러납니다. 아, 선교사는 누가 파송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결정에 그를 풀어주고 놓아줘야 되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거지, 교회가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폴리오라는 2절에, 3절에 이 단어는 사실
그가 현지 또는 현장에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고려까지를 돌봐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안식 올 때 또는 안식년 때 들어오면 놓은다고 선교비를 삭감을 해요. 또 자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야, 너는 놓을 때 돈이 더 드냐? 일할 때 돈이 더 드냐? 사실 쉴 때 돈이 더 들거든요. 어디라도 뭐 다니려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냄이라는 3절의 보냄과 4절의 보냄은 큰 차이가 있는데, 아하, 진짜 파송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교회는 그 성령님 결정에 뭐 할 뿐입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파송이 돼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오늘 바로 14장이 그 선교의 여정 중에 한 대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빠진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3절로 넘어가기 전에 악감을 품게 하여,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앞을 보실까요? 악감을 품게 했는데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조금 역설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자유로우셔서 악감이 일어나면 도망하시기도 해요. 이 뒤에 보면 이 사도들의 주특기가, 그리고 선교의 주된 전략이 잘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도망다니는 걸음을 쭉 뒤에 가서 결과를 모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많이 헤매야 지경이 넓어진다. 이번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 성도들과 나눈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인생은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요. 적어도 주의 경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이 헤매면 아, 시간 낭비 같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쓸데없이 주시나, 그런 시간은 우리 생에 없습니다. 많이 헤매야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깊어집니다. 사도들이 주된 선교 전략이 없어요. 별로. 그냥 핍박이 일어나면 쫓겨다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된 주어가 누구로 소개되고 있죠? 주께서, 주를 힘입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케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진짜 선교는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는 뜻일까요? 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성령님의 파송에 다니면서 주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을 확인할 뿐이고 그들은 순종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는 그 결실과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날까 안 날까,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열매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선교는 누구의 선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파송한 교회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 파송되어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이 이미 펼쳐놓은 역사를 경이롭게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확인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딱 하나의 미션은 순종.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곳곳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런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선교를 하려면 그런 병고치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다니다 보면 은사는커녕 본인이 병들어가지고 골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런 역사와 표적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오늘도 그 현장을 우리가 만날 텐데 이제 선천적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던 분이 일어나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런 기적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적인 권위에 대한 확증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지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기에도 신적인 권위가 임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인 같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기적과 표적보다 더 완전한 그리고 충분하고 온전한 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이미 확인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알고 뭐 했어요? 이것도 도망가요. 어떤 때는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도 버티다가 이제 돌멩이 들고 달려드니까 또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획일적이지 않아요. 하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거나 할 때가 있죠. 왜 그때는 이러셨고 왜 이때는 이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지조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지조가 있죠. 근데 여러 개예요. 하나님의 지조는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스타일로 넌 지조도 없냐? 지조가 있지. 근데 왜 그래? 지조가 여러 개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국면을 얼마나 많이 자주 마주합니까?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신기하게도 도망다니면서 어쨌든 우리 쫓아내네. 그럼 지금은 피하자. 도망다니면서 도망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의 일정한 패턴입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도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쫓겨가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갈 때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게 뭘까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은 늘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제가 우리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어떻게 그 교회 개척하시게 되었고 사연을 들어보면 거의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개척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버틸 수가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아유 개척해야 되겠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멋있게 성장을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라는 모습을 어마어마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선교나 목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의 복음이 떨어집니다. 도망온 사도들에 의해서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고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겠어요? 우리 이 그림 비슷한 그림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이제 엄청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지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 두 사건은 쌍둥이 같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달라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성전 미문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그렇죠. 유대 땅이에요. 근데 이 루스드라는 이방 땅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은 드디어 형식 종교에 묶여있던 유대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가 오늘 이방 땅에도 재현되는 거죠. 이방 땅에도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한 장애인이 일어납니다. 자, 그 장면을 좀 세심히 볼까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듣거늘이라는 표현을 연구해 보면 유심히 들었다. 유심히 들었다. 이미 이 이방 땅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심령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빌립보라는 데 바울이 우왕좌왕하면서 도착을 했어요. 와, 여기서 날 보고 뭘 하라는 건가? 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나를 이 먼 곳까지 생명부지의 땅에 던져놨을까? 에이,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고 강변을 거닐다가 한 무리의 여자를 봐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섞여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가려고 애썼던 아시아에서 장사하러 온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무리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죠?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거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과 결과 때문에 무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이미 그 앞서 누가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선교의 원리에서만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원리에서도 이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리 일해놓으시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많은 신화가 존재해 있고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강림한다는 그런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세계관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수염이 허연 늙은 분 한 분하고 그보다 조금 젊은 사람이 와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강력하게 뭔가를 연설을 하는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누가 내려온 줄 착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내려왔다. 근데 여기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헤르메스는 연설의 신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하는 자, 헤르메스의 신. 그리고 제우스는 바나바를 지칭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방언으로 그 지역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자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관습대로 그 제우스 섬기는 신전에 제사장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이 신인 줄 알고 신이 내려온 줄 알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제사를 하려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자 두 사도들이 이제 반응을 좀 보십시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들을 뜯어 말린 거예요. 두 사도가. 자, 그런데 아주 반대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누가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헤롯의 경우인데 헤롯이 한 날을 택해서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게 실제 그렇게 대단한 연설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아부성 발언을 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헤롯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의 반응이에요. 자, 2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불편한 구절을 읽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참 사역하는 분들이 넘어지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꼭 그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교만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지금 선교 시즌이죠. 이제 앞으로도
또 선교를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 확충을 위해서 우리 박기룡 선교사님 가 계신 태국을 내일 새벽에 또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그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서 내 요인을 찾아요.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은근한 자기 교만, 자기 만족에 우리는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은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씨 뿌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기만 하면, 물을 주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거나 한 해를 결산할 때도 되어진 열매에 대해서 사람의 몫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믿습니까? 헤롯이 그걸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합니다.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암흑에 칭선을 하는 게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상급이 이래가지고 뭐 있겠나. 그런 걱정을, 진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칭찬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자꾸 욕도 먹고 사는 게 건강상 좋아요. 에? 누가 나를 욕하거들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한번 또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아, 진짜입니다. 에? 그래서 양념 치듯이 살짝살짝 욕 먹고 사는 게 참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건강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가 좀 길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려면 항상 그 자리에 무료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뜨문뜨문 오고. 아까 그 뉴스에 참 목사님 말씀이 많이 가슴에 남죠? 예. 나는 그냥 뭐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어떤 위대한 목적보다는 이 마을 어르신들과 막내 아들처럼 그냥 재밌게 살겠습니다. 그분은 그 표지판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평생 그 역할만 하고 그 오지에 가까운 마을에서 살라 그러면 자신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은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람도 뜨문뜨문 와요. 근데 언제나 햇살만 비치겠어요? 바람도 불어요. 눈도 내려요.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요. 그런데 표지판이
아, 나 이 못해 먹겠다고 지발로 마을로 뛰어내려가거나, 예? 누워 있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길을 길인 줄 알고 따라 올라오던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외롭게 그 자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 있는 그 표지판 같은 인생들이 있기에 오고 오는 역사가 길을 바로잡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언제나 그 길은 햇살만 비치는 길이 아니라는데 표지판 역할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 선교는 누구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는 인간의 기대와 예측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세 글자, 하나님의 뭐다? 표지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지판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송을 선교와 사역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누가 좀 궁시렁거려도, 누가 비난을 해도 그게 옳은 위치, 옳은 역할이라면 욕먹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너 나한테 왜 그래?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 이번엔 또 욕먹는 역할이구나. 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덤덤하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항상 그러죠.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 이 연습을 할때 무슨 생각을 하고 하십니까? 아사도 마을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은 안 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그러잖아요. 생각은요,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생각 가지고 해가지고 별로 옳은 생각 안 나오잖아요, 잘. 그죠? 그냥 또한 줄을 덤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이 사도들을 그렇게 때로는 험한 곳에 밀어넣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어떤 때는 햇빛 가운데 밀어놓고,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밀어놓고, 하나님이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화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기초가 우리가 또 평생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살아내는데 큰 기초가 될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